안녕하세요. 집에서 사진을 뽑자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린팅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뭐 뷰어 프로그램이나 혹은 운영체제 자체적으로 프린트하는 모드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프린트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다시 해보고 넘어가면요. 샘플 사진에서요. 미리 보기를 열거나 혹은 그 파일을 바로 선택한 상황에서 단축키 컨트롤 P나 맥에서는 커맨드 P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되면요. 이쪽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와서 본 결과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있고요. 그러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하는 건 어떤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포토샵을 일단 실행을 시키고요. 포토샵이 뜨면 포토샵에서 파일 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요. 오픈을 누르시고요. 아까 그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파일을 한번 불러보죠. 그래서 파일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는 명령을 줘야겠죠. 똑같아요. 똑같은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포토샵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맨드 P나 혹은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P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린팅 셋업 해서 세팅, 프린트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출력을 누르시면 돼요. 똑같이 그냥 출력을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죠. 예, 무시하고 그냥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뭐야? 프린트 셋업을 했는데 다시 뭔가 프린트라는 창이 떴어요. 요거는 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린트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OK를 누르면 또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요 각각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프로세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먼저 나온 거는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일단 뭐 사진 같아요. 뭐 약간 색깔이 이상한 것 같긴 하고 흰 점들이 있긴 하지만 뭐 모양은 화면 보는 대로 뭐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번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요게 그냥 뽑은 거고요. 요게 포토샵을 통해서 뽑은 겁니다.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원인을 보니까 일단 얘는 가로 포맷이라고 해서 가로로 뽑혔고요. 얘는 세로라고 해서 세로로 나왔어요. 가로 사진인데 가운데 부분만 잘려서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게 아까 무슨 경고음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이 아니라 바로 파일을 열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미리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마다 그 OS마다 좀 달라요. 맥 OS 같은 경우에는 미리보기 창으로 불러와서 거기서 출력이 됩니다. 혹은 OS가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예요. OS가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누르게 되면 요즘 뭐 많이 깔아놓으시는 RC라든지 혹은 윈도우즈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됩니다. 그럴 때 출력을 관장하는 프로그램은 OS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그렇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뷰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걔가 한번 거쳐서 파일을 보내주죠. 포토샵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샵도 바로 프린터한테 명령을 줄 수는 없어요. 계속 불러온 이미지를 자기가 잘 조절을 한 결과대로 프린트를 해달라고 OS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화면 중에 중간에 잠깐 떴던 프린터 설정이라는 화면이 처음에 떴던 프린트 설정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의 프린터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떴던 프린트 설정은 OS의 프린트 설정입니다. 번거로운 것 같아요. 왜 두 번 띄우는지 참 번거로운 것 같긴 한데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OS라는 것이 중간에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포토샵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프린터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파일을 보내만 주는 거죠. OS한테. 그럼 OS가 그 파일을 받아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바꿔서 프린터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린터를 OS는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프린터를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제공받은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OS는 드라이버가 인스톨되는 순간 이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두 개의 창이 다 떠야만 출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포토샵은 자기가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트롤한 다음에 그것을 OS한테 넘겨주고요. OS는 그걸 받아서 프린터 제조회사가 제공한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린터를 컨트롤해서 이미지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게 다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프린팅 컨트롤을 훨씬 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옵션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뽑은 이미지를 한번 보면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색깔이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그 보시면 검정색 쪽으로 이렇게 라인 있는 데나 혹은 색깔도 약간 뿌연 느낌이 좀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종이가 꿀렁꿀렁하게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습기 먹은 것 같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워낙 얇은 종이다 보니까 구겨지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하나 둘씩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노즐과 그 다음에 헤드 정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